대중 진리가 어떠한 지금 단체냐, 종단이냐. 대순 진리는 이 사회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이 지금 이 집단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 사회 환경 이런 걸 보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거 조금 조금 기술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단체예요. 사람들을 모은데 몇십 년을 모았죠. 몇십 년을 모으고 나니까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그 시대 사람 모을 때는 말이죠, 우리 국민들이 생각의 질량이 굉장히 낮을 때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생각의 질량이 이만큼 왔는데 대순 진리가 움직일 때가 언제냐면 요 30%대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이 질량보다 더 낮았다 이 말이죠. 생각의 질량이, 지식이 너무 약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움직이니까 전부 다 일로 왔죠. 와가지고 여기서는 사회 모든 것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다른 지식은 갖추고 있어도 주역을 못 갖추고 있구나. 그럼 주역을 배워가지고 이런 걸 전부 다 전복을 해서 사람들을 좀 모아와야 되겠다. 또 이 사람들이 아, 조상들한테 매여 있구나. 조상을 잘해준다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사람을 모은 거예요. 이 대순진리는 원래가 사람을 포섭을 할 때 말이죠. 그 전부 다 그 정산파죠. 그 강정산 씨 판대. 이 판대, 이 대순진리는 활동하는 게 조금 달랐습니다. 정산도는 그래도 우리 상제님이 막 이러고 하니까 그건 많이 안 갔어요. 근데 이 대순에는 상제님을 따지기 전에 사람한테 파고드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죠. 군사가 많이 모였는지 내가 압니다. 군사를 모으면서 너 개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기보다는 일로 좀 내놓고 이 힘을 키우자고 한 것도 내가 알아요. 하나, 지금이 어떤 때냐? 너희들이 진짜 사회에 무슨 역할을 할 때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이런 법은 찾았느냐? 여기 없어요. 아주 후천 시대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만 이야기했지 이걸 할 수 있는 진리를 모르고 법을 못 찾았다. 그래서 이 들고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국민들이 수준이 낮으면 자꾸 그 이야기만 해도 올 건데, 그리고 요 뭉쳐 있을 건데, 국민 수준이 높아졌다. 이게 대순 진리 방법으로 움직여갖고는 국민이 안 간다, 이제. 근데 그 모여있던 사람만 모여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이제 어떤 대안을 찾아서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이게 이제 미치는 거죠. 이게 안 빠져나가게 하려고, 와해가 안 되려고, 이걸 지금 붙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대순만 그런 게 아니고, 한 군데 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도, 불교도, 순복음파도, 뭐 전부 다 이래. 지금 단돌이 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빠져나갈까봐. 더 오는 건 잘 안 오니까 이거 놔두고, 빠져나갈까봐. 난리가 났어요. 더 안 오거든. 불교도, 기독교도 더 안 갑니다, 이제. 더 가는 거는 끝났고, 머리 두 당에 얼만데 이게 뺏길까봐. 난리입니다, 지금. 요거는 무슨 소리냐? 뺏길까봐 익한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뺏기게 돼 있다라는 소리를 지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올 문을 열어야 되는 사람들이 빗장을 채우고 지금 이걸 가뒀습니다. 국민들 수준들이 그대로 모이갖고 계속 있을 것 같으냐? 천만입니다. 곧 일어납니다. 묶여있는 이 백성들이 힘을 열어갖고 빗장을 두드리 깨고 나옵니다.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이게. 각성들 해야 됩니다. 이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챙기는 걸 갖고 빨리 떠나든지, 이걸 가지고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서 노력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이걸 사람들을 이 볼모로 잡고 너희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은
하늘의 매를 맞게 돼 있다. 이거는 후천시대의 벌입니다. 내가 맞을 거를 모르고 세상이 그래 될 거라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암흑에 지금 매이가 있느냐? 너 때문입니다, 이놈아. 너부터 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아파서 모르게 지금 전부 다 병원을 다니고, 에? 만져주는 사람한테 만져달라고 다니고, 모르게 다녀요, 모르게. 왜 신도들이 알면은 전부 다 와야 될 것 같으니까. 앞 앞이 말 못하고, 구슥구슥이 눈물 나고, 지금 요런 판이에요. 종교들 이때까지 잘못한 건 없습니다. 지금부터 잘못한다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모으는 거 잘 했습니다. 모아놓은 이 백성들을 같이 크게 빛나는 일을 해야 될 때다. 이 말이죠. 이제부터 사람을 모을 때가 아니고 모이 있는 이 사람들을 잘 이끌어서 이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다. 이 일을 안 하면 전부 다 이제 그거 다 쪼갭니다. 너가 아무리 이렇게 모으고 있어도 하늘에서 쪼개면 너는 그냥 쪼개지. 각성해야 됩니다. 에? 백성들 볼모로 해서 너희들의 지금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다.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해야지. 너희들 조직을 위해 갖고 백성들을 볼모로 하는 것은 이거는 크게 잘못되는 것이다. 꼭 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업 조직도 마찬가지. 이 사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법관들, 법계 조직도 그렇고, 사회단체들도 그렇고, 전부 다 자기들 조직을 위해서 백성들을 볼모를 잡고 있는 것이지, 백성들을 위하는 단체는 단 한 군데도 나는 보지 못했어. 이제는 하늘의 신장들이 내리서서 전부 다 쳐다라. 이제 시작합니다.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배우지 못했다면 특수한 방법으로 법문을 해서 가르칠 것이니까 이제 이 가르침은 어디로 가서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으로 올려주고 미디어로 올려주고 이 사회에 누구든지 어떤 국민도 내가 노력을 하면 누구든지 배우고 갖추고 이 진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전부 다 열어준 거야. 조직이 없다 이 말이죠. 1년은 하나지 둘이 아니다. 이 사람이 쏟아내는 이 진리는 누구든지 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에 내가 조금씩 시간을 내서 이 진리를 100일만 내가 들어도 내 힘은 커집니다. 지식의 질량이 더 커진다. 영혼의 질이 커진다 이 말이죠. 3년만 열심히 내가 들어가면 세상에 안 보이던 것들, 분별이 안 되던 것들이 다 분별됩니다. 내 영혼의 질량이 커졌기 때문에 누구한테 당하지 않는다. 누가 흔든다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내 힘을 쓰는 겁니다. 누가 와서 나를 흔들면 내가 이래 흔들리면 그때 네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직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온 것은 그 조직을 탓하지 말고 이때까지는 전부 다 우리가 이 조직에 들어가서도 저기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거기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지 앞으로 미래는 어떤 조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고 한 형제들입니다. 어떤 종교도 관계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정법 공부를 하면 그러면 저 절에 안 가야 됩니까? 가십시오. 왜 안 가요? 응? 그리고 교회는 가세요. 거기가 형제들이 다 있고 거기 가서 내가
얼마든지 지낼 수 있는데 왜 그 길을 안 간단 말이야. 그러나 공부는 해라. 응? 아, 이 사람이 처음에 너희들이 거기서 가르쳐 주지 않는 거를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공부를 하면서 그 안에서 너 더 질이 높게 서로가 같이 대하고 이렇게 응? 활동을 해야지. 계속 기다리고만 있어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노력하는 자가 얻게 돼 있고 노력하는 자가 빛나게 돼 있습니다. 응? 노력의 대가는 분명히 준다. 머물고 바라고만 있으면 절대 주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이건 선천시대는 바라고 있어도 좋지만 후천시대는 바란다고 주는 시대가 아니다. 내가 노력을 하면 하는 만큼 너한테 기운을 줄 것이고 노력하는 만큼 그 질량을 줄 것이니까 누구든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죠?